너무 대박이야. 아우, 너무 감동받았어요, 세정씨랑. 세정씨랑 너무 뒤에서 감동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인사 좀 부탁할게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에 찾아온 가수 팬이에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야, 작년 12월에 컴퓨터 네. 스튜디오에서 뵙고 또 야외에서 네. 이렇게 뵙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 파티이고 비도 다 그치고 네. 그래갖고. 네. 아, 근데 추우실까봐 너무 걱정돼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지금 아, 우리 네. 벤 씨가 더 추워 보이는데 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네. 아니, 발표하시는 노래마다 다 대박이 나니까. 그니까요. 네. 가요계를 180도 바꿔놨어요. 아, 네. 저도 180도 좀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노래가 나오고. 어. 네, 8년 만에 조금 그동안도 사랑받았었는데요.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니, 선배님 곡을 네. 제가 노래방 가서 항상 부르면 네. 얼굴이 늘 막 시뻘개지고 네. 목도 막 아우 막 그러는데 네. 선배님은 안 힘드세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드세요? 네, 진짜 저희... 지금 안 힘든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작곡가 분들께서 네 계속 헬곡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헬곡. 네. 저희 그 매니저도 노래를 좀 하는데. 아 맞아요. 예, 노래 좀 하는 친구 너무 고마웠던 네. 친구. 아 네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노래 남자 키로 바꿔서 불렀는데 아, 네. 노래에 숨쉴 공간이 없대요. 네, 그래서 유열 선배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숨은 간직 되시면 된다. 잡다가. 네. 네, 그래서. 와. 그렇구나, 네 열심히 연습했죠. 아니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사실 많이 자는 편이에요. 잠을? 네, 잠을 좀 자야 목이 나오는 편이에요. 주로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아, 근데 잠 많이 못 자는데 이렇게 중요한 게 있으면요. 꼭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한 6시쯤 자요? 그렇게 일찍? 아, 그렇게 일찍은 아니고요. 늦게 자면은 늦게 일어나요. 늦게 자면.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냥 오래 자요. 오래 자요. 네. 적어도 한 8시간 이상은 무조건 주무시려고 하는 네, 거구나. 네, 그렇죠. 지난 3월 1일에 여의도에서 열렸던 3.1운동 100주년 기념 콘서트에 아, 네, 노래를 부르셨어요. 네, 그때 만났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MC가 세정씨였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날 제가 그 인이어로 선배님 노래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아, 와, 막 황홀한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저도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선배님은 더 특별한 경험이셨겠어요. 네, 그런 곳에서 또 불러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잖아요, 사실.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그런 날에 제가 그렇게 무대에서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한 번도 안 물어보는데 벤이라는 가수 이름을 지게 된 게 가수들이 흔히 스타들이 타고 나는 그 차 때문에 이 가수 벤이라고 지은 건 아니죠? 절대 아니고요. 네, 아 그 오디션 네.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오디션을 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윤민수 PD님을 처음 뵀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잭슨 5의 벤이라는 곡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살짝만 들려주시면 들려드릴까요? When the two of us meet no more,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With a friend to call my own, I'll never be alone. And you, my friend, will see you got a friend in me.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죠? 네, 진짜. 진짜. 노래를 그렇게 잘하면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진짜.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열애 중이랑 180도 두 노래 다 네. 사실 이별 노래잖아요. 네. 이제 봄도 오고 있는데 달달한 사랑 노래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진짜. 저는 늘 열려 있는데요. 저희 작곡가님들이 그냥 계속 차인 노래만 불러주라고 이렇게 지금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앨범을. 진짜요? 기대된다. 네. 기대되죠? 네. 아니, 180도 이어서 좀 텀이 있어서 빨리 내주세요. 네, 근데 더 처절한 곡을 써주셨죠. 더 처절하고 더 숨을 쉴 데가 없고 더 힘든 곡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요. 한국 사람의 정서에 한번 시원하게 슬픈 노래 부르고 꽉 가슴에 응원을 덜어내고 그래야지 속이 훈련해지는 건 있긴 있어요. 네, 모든 분들의 이별이나 슬픈 거를 제가 대신해서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곡들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벤은 언제 행복할 거예요? 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곡 불러도 행복하긴 해요. 아, 그럼요. 아유, 진짜 노래 이렇게 잘하시는데 당연히 행복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첫 단독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네.
너무 행복했죠. 사실 몇 년 전에 했었는데요. 최근에 했던 콘서트가 세 번째 단독 콘서트였어요. 아, 세 번째. 그동안 이렇게 소극장에서 하다가 조금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저는 그 객석이 꽉 찰 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하루만 공연이었는데 그게 매진이 돼서 제가 하루 더 앵콜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매진됐죠?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하게 됐으니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저 플랜카드로 팬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사랑아 은영의 아 본명의 은영님이시군요. 네, 맞아요. 오, 진짜 팬들이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네. 진짜. 자, 우리 팬들 소리 질러. 주춤한 것 같은데요, 잠시. 다 제 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노래 하나 더 들려주실 텐데 어떤 거 들려주실래요? 네, 다음 곡은 맞아요. 작년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 열애 중 들려드릴게요. 자, 박수 청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할까요? 여러분 사진은 길어 보이게 찍어주세요. 키 커 보이게.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겐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다른 사람 중인 너지만 나는 아직 너와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가지 마! 아, 방금 알았어요.